드라마나 뭐 이런 걸로 바쁘시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쉬는 날이 있다. 그럴 때는 좀 어떤 거를 한강도 되게 자주 가고 오. 거기 그냥 정처 없이 막 걸어 다녀요. 아, 좀 어디 지구 쪽을 좀 자주 가시는지. 보통 이렇게 뭐 잠원지구, 네네. 반포지구 이런 데는 많이 안 가요. 제가 또 가는 곳이 있는데 네네.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. 여러분 저희가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. 잠원이면 일단 그 반포는 아닌 거예요, 여러분. 연예가 중계 또 서프라이즈에 공명 씨가 또 출연을 네네, 하셨더라고요. 봤어요. 아, 보셨어요? 네. 거기서 나는 성황준보다 더 잘 될 것이다. 봤죠. 그 드라마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? 저는 강준 형보다 더 잘 될 겁니다. 패기 있게 얘기했더니 그런 패기 있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습니다. 서로 되게 많이 응원을 하는 사이이긴 하거든요. 네네.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뜻깊은 사이인 것 같아요. 기분 좋았어요, 되게.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. 네, 이제 끝났다고 들었거든요. 끝났죠, 끝났죠. 이제 독립하셨잖아요. 했죠. 어떠세요? 너무 행복해요. 왜? 그냥 좀 멤버들한테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요?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더라도 싸우게 된다고. 네네. 그렇죠. 저희도 약간 같이 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너무 헤어지고 싶었는데 헤어지니까 더 애틋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. 네네. 자취하다 보면은 음식을 좀 시켜서 드시는지. 저는 시켜 먹어요. 아 정말요? 근데 김치볶음밥을 좀 잘 만든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요? 그 라면이랑 그거 하나 그렇게 잘 만들어요.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의 특이하게 이런 걸 넣으면 참 맛있더라.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나만의 그런 비법. 있죠. 어떤 게 있나요? 참치 기름이 가장 중요해요. 참치 김치 볶음밥이거든요, 사실. 아, 네네. 저는 올리브유를 아주 살짝만 처음에 해서 이렇게 가열해서 밥만 살짝 볶고 그다음에 김치 넣고 참치를 일단 참치캔 따서 국물을 쭉 짜요. 그래서 그걸로 볶아요. 그렇게 한번 또 먹어봐야겠네요. 근데 그게 약간 누룽지처럼 네네. 약간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눌러붙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되게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언제 어떻게 해드리시나요? 다음에 이런 연애가 된 게 뭐 그런 프로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기면 제가 아 정말요? 그때도 또 제가 나와도 괜찮을까요? 그럼요. 아 정말 잘했네요. 저를 당황시킨 그 한마디. 제일 편해요 누나가. 누나. 누나라고 하니까 되게 거리감 느껴지네요.